Times. 네, 시그니처 제일 많은 남자 조보나 마스터 S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조보나마사 시그니처가 많으니까 벨로문 모델로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단 브랜드도 에피폰, 깁슨, 던롭 다양하게 있고 에피폰에만 8대인가 9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SG도 있고 레스폴도 있고 파이어버드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뭐 플라잉 V도 있을 거예요. 플라잉 V도 있고요. 예. 네, 진짜 뭐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그 모든 각종 모델로 이렇게 시그니처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보나마사의 반대말이 이제 마티 슈왈츠라고요. 한 대로 다 하는 기타 한 대로 다 하는데 네. 조보나마사는 기능 하나씩 한 대로. 네. 좋네요. 지금 이것도 픽업이 세 개를 하려는데 이게 앞픽업, 네. 중간하고 뒤픽업, 네. 뒤픽업. 그러니까요. 기능이 거의 없어요. 픽업이 세 개인데 셀렉팅이 세 개야. 아이바네즈는 픽업 두 개였고 셀렉팅 열 개씩 만드는데 이게 정말 야 전혀 딴 판이죠 감성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걸 좀 살펴보면요. 볼까요? 2010... 점수는 다 괜찮을 거예요. 네, 다 좋아요. 2018년에 했었던 그 1958 코리나 플라잉 V 아웃핏 예. 있거든요. 선생님이 조 보나와사 시그니처는 보나마나 좋습니다. 예. 저는 보나와사풍 빈티지 하이게인 8.5, 8.0. 그리고 2016년에 했었던 조 보나와사 트레저 파이어버드. 심플한데 파워까지 좋네요. 예.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예. 해서 88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최근에 2019년도에 355 스탠다드 아웃핏을 했었어요. ES355. 이게 이것이 보나마사 스탠다드. 저는 조3354, 조3모사. 그래서 네. 조3554군요. 네. 조3554. 네, 조3모사. 9.0, 8.5. 2021년 10월에 했었던 1959 레스폴 스탠다드는 75.5. 좋은 점수 받았네요. 오, 가격만 좋다. 싸다고 가성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에피폰의 명성을 부활시킬 나자로스 이렇게 네.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건 1962ES335였는데요. 이게 당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타. 당근에 팔았다 선생님한테 당근 갔다 다시 돌아왔다고. 당근 리턴 기타로 좀 써있어요. 보나마사 시그니처 중 최고 있을 때 잘하세요. 75.5 점수 잘 나왔습니다. 야,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한번 쭉 알아봤는데 역시나 이 시그니처 보유 목록만 봐도 진짜 대단한 기타리스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검증되고 검증된 시그니처 최고부자 조보나마사의 1963 SG 커스텀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살펴볼 때마다 놀라운 부분이 많네요. 기타 네,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89만 9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2.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36+2mm, 12 프레트 뚫레는 80mm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C쉐입 넥, 클러스는 와플백 튜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라프텍 너트에 스트링 게이지는 010입니다. 너트 너비 43mm, 지판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프로보커 2가 3개 달려 있습니다. 2 볼륨 2톤 CTS 포텐셔미터에 말로리 캐퍼시터 사용하고 있고요. 스위치 크래프트 3웨이 토글 스위치인데 브릿지, 브릿지 미들 4개입니다. 락톤 튜노매틱 나일론 세드를 들어가 있고요. 마이스트로 세드. 비브롤라. 그러니까 이게 미들만 따로 구동되는 스위치는 없는 거예요. 나일론 세드 이거 굉장히 고급 사양인데. 네.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제대로 넣었네요. 좋아요.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도 아주 멋지고요. 이게 좀 최대한 안 건드리는 방향. 마지막에 한번 딱 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공연 끝나다 싶을 때 딱 쓰고 앵콜 나오면 기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아, 여기다 무슨 뭐 로봇을 달든지. 네, 해갖고. 그래야 됩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론트 픽업이고요. 오우, 좋다. 자, 미들하고 리어. 리어고요. 역시 좋아요. 네. 모나는데도 보나마나 좋죠. 보나마나 좋아요. 마샬로 바꿨고요. 프론트 픽업. 프리를 좀 내려볼게요. 뭐 내리나 마나군요. 네. 내리나 마나 보나마나. 어이, 파,
파워가 세긴 센가 봐요. 리어 이제 미드라고 리어. 이거 SG 칠 때는 항상 헷갈려. A가 한 이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네. 이거 매력적인데요. 이거 네. 두 개 들어오는 소리 괜찮네요. 자, 리어고요. 우와우. 우후후후. 듀얼리스트고요. 기타가 락킹도 한데 블루스 쪽이 더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이게인이 꽉 이렇게 막 AC/DC처럼 먹진 않아요. 네, 막 쨍알쨍알 먹지 네, 막, 않고요. 예. 네. 역시 미들이 강조된 네. 풍성한 사운드. 풍성한 사운드. 네. 와, 좋다. 좋다. 좋습니다. 아, 부들부들하고. 역시 그 중음대 역이 도드라지네요. 트리가 마샬 게인.
와우. 확실히 마샬게인에 갖다 놓으니까 예. 개인량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예. 좀 꺼끌꺼끌하고 입자감이 굵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빈티지한 블루스적인 개인이네요. 맞아, 맞아. 그게 이 기타의 좀 사운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주 한번 해볼까요? 마에스트로 비브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딱 한 번. 미친 듯이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안 쳐야 돼. 이러고 안 칩니다. 지금 한번 긁어볼까요? 아, 그렇죠.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마티 슈아즈의 반대말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네. 네. 이 고급 사양이고 기타 잘 만들었어요. 이름값 하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진짜로 이름값 합니다. 조금 비싸근데. 네, 182만 7천 원. 저는 픽업 3개, 소리 3개, 조 보나마 싸의 3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타의 한 기능만 있어. 세계관 확장이죠.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오호.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 77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가성비 쪽에서 약간 살짝 내려가고 편의성에서는 난 이거 점수를 하나 줬는데 이누신 하나 깎고 깎았어요, 저는. 에이, 불편해, 불편해. 그리고 픽업이 3개인데 소리가 3개야? 에이. 제 취향은 아니죠. 네, 깎았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이뻐. 디자인은 이뻐. 네, 17, 17. 그래서 77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조 보나마사의 세계관이 좋은 기타죠. 아, 좋은 기타예요. 네. 네. 조 보나마사의 세계관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멋진 레스포리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 스탠다드 H150. 아,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2023 헤리티지 스탠다드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